오만 비 오 해피 대장 소개하겠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즐겁지 않고 고통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한 행복 쾌변 건강 기능 식품 오 해피 대장을 소개합니다. 오 해피 대장을 아침 저녁 한 포씩 하루 두 포를 일주일만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이 달라지고 화장실 가는 기분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 해피 대장은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장내 수분을 흡수해서 약 40배까지 팽창함으로써 장 운동을 촉진시키는 원리로 만들어진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기에는 얼마 안 되는 한 포 6g에 불과한 환인데요. 네. 이게 장에 들어가면 무려 40배로 불어납니다. 그래서 상상한다니까요. 도저히 화장실에 가지 않고서는 못 빼기게끔 장내 거대한 큰 변을 만들어서 쾌변을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식품이거나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도 장난이 아닙니다. 화장실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은 기병민닷컴에서 꼭 오해피대장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피데이를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만디 오해피대장 한 박스는 34,000원, 두 박스는 64,000원, 세 박스는 88,000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끝났나요? 네. 먹기는 네, 신나게 먹는데 예. 화장실을 못 가서 예. 맞아요. 그 진짜 괴롭더라고요. 밀어내지 않고 못 빼기는 40분 팽창만 머릿속에 네. 남았어요. 오해피대장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간 이영 선생님. 네. 백신 패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참고로 10살짜리 꼬마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예요. 사실은 이제 두 분은 크게 지금 당장은 해당이 아마 없을 텐데, 현재까지는 12세에서 17세의 소아청소년들이 이제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7세부터라던데? 지금 검토 중이에요. 7세부터는. 그러니까 5세에서 12세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뉴욕시장이 백신 패스 하겠다. 그러면 5살에서 12살 아이들은 백신 접종을 해요. 근데 용량을 줄여서 맞아요. 네, 3분의 1로 맞는다고요? 그걸 맞고 그 다음에 접종을 완료하고 나면 요 어린이들이 식당이나 대중시설을 갈 때 접종을 완료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안 그러면은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접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대중이용시설에 무슨 영화관 이런 데 갔는데, 만약에 지금 변이가 엄청 빨리 번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강제 조항으로 백신 패스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나 아니면 다중이용시설을 가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PCR 검사를 받아서 계속 내가 음성인 거를 증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이틀에 한 번씩 찔러야 되는 거죠. 네, 저희 꼬마가 엊그제 검사를 받았어요. 같은 학년에 어떤 아이가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3학년 학생들과 3학년과 같은 급식실을 썼던 1, 2학년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까지 다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우선 기본 선별 검사도 2시간. 기본 2시간. 애들이 기다려야 되는데 엄마 배고파서 전화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네, 그다음에 너무 아팠다고 저한테 막 사소연을 하면서 코안을 또 찔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선 12세에서 17세 소아청소년들이 16세에서 17세 고등학생이잖아요. 고3들은 이제 수능을 보는 것 때문에 다들 백신 접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16세, 17세는 사실 그래도 고등학생이면 어른이니까 백신 접종을 많이 했어요. 60%가 넘었어요. 네네. 근데 이 연령대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율이 현저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12세에서 15세 이제 중학생들이랑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엄마들이 접종을 하기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접종을 안 시켜서 사실 접종률이 20% 중반밖에 안 돼요. 완료율이.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감염이 되고, 심지어 10만 명당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숫자가 소아청소년이 성인보다 많아요. 지금 아이들이 문제라고.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맞으셨도 되고 안 맞으셔도 됩니다 였는데, 지금은 맞으셔야 합니다 인
자율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제 버텼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방법은 학원하고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교육부의 설명은. 그래서 앞으로 중간고사 있고 기말고사 있고 하니까 네. 내년 2월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3주 간격이니까 1차 네. 맞고 3주 후에 2차 맞고 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다음에 이제 2월부터는 학원에서 방역 패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학원들 그러니까 학원에 들어갈 때 이제 접종을 완료했거나 그렇지 않은 PCR 검사를 이제 2, 3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학원 업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하. 지금도 죽어도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분들이 학원에 이제 안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학원에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까지도 백신 패스를 하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안 맞춰 이러면 이제 학원 안 나오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니 다른 시설에서 훨씬 더 심지어는 식당 같은 경우는 이 마스크를 내려서 밥을 먹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 학원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왜 방역 패스를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뭐 내일 또 시위하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답답해. 안 마치고 싶다. 그쵸. 그런데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심지어는 찾아가서 접종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이 안 맞을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떡하냐. 이제 부모님들도 왜 아이들한테 이걸 시키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어서 실제로 방역 패스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10만 명당 그러면 이상 반응을 신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성인들보다도 이 소아청소년들이 30% 적은 거예요. 이상 반응이. 부작용이나 네, 그러니까 이상 반응이. 내가 이상 반응이 있어요라고 신고한 경우가 30%가 적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고를 해서 보더라도 이제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의심이 되는데 대부분 이상 반응이 있어서 완치를 했다. 그리고 지금 10세 미만의 사망자는 지금 2명이 발생한 상황인데 이 2명은 모두 다 기저질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껄쩍지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단어를 이렇게 써서 좀 부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불안하신 거죠. 그럼요. 아직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1년도 채 겪어보지 않았고 선진국에서도 사실 이렇다 할 뭔가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평생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치료제가 나오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지금 화이자에서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만 해도 6천 명이 넘었잖아요. 네. 7천 명이에요. 아, 7천 명이 넘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왜 7천 명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대체? 교회랑 죄송한 얘기지만 예배만 드리면 좋은데 왜 이렇게 모임을 하는 거죠? 아, 전 진짜 답답해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 어제 평화나무가 보도한 건데 네. 제 평화나무가 또 취재를 했습니다. 네. 전광훈 교회 예,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제 저희한테 제보가 왔어요. 네. 전광훈 교회를 다니신다고요? 제보자의 어머님이. 제보자 어머니. 아, 그 우리가 어머니가. 저기 그 어머니 보고 아들이 그 교회 나가시냐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니래. 절대 아니래. 절대 아니래. 밝힐 수 없어. 그런데 어머니가 코로나 걸린 거예요. 어머나.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그 어디서 걸렸냐 했더니 말씀을 잘 안 하셔가지고 어머니 폰이 아들 명의로 돼 있었어. 아들이 구글맵을 딱 열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랑제일교회를 다녀오신 거야. 아, 그 찍히는군요. 위치가. 기지국이. 네. 찍혀요. 저도 찍히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그래서 이게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의 또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또 평화나무의 권지영 기자가 네. 잠입 취재를 했습니다. 잠입 취재했다고 얘기하면 다시 잠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 얼굴이 너무 알려지셔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잘 갔다 오셨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데 네. 아, 마스크가 좀 보호를 해주긴 하겠다. 예, 네. 그 전광훈이 지난 설교 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고 고프시러 고프시럽이라고 하세요? 감경 아니에요? 어. 그거 먹으면 다 낫는다. 브루펜 시럽처럼 이렇게 숟가락 세 개 먹으면 고프시럽 먹으면 다 낫는다. 일단 헛소리를 하질 않느냐. 예. 심지어는 어떤 교인은 지난주에 코로나 걸렸는데 교회에서 주는 약 먹고 교회에 왔다. 이런 사람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해열제 같은 걸 먹고 거기 왔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감염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 상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주변 상가가 다 죽고 사람들이 맞아요. 무슨 혐오 지역처럼 걔가 안 가서 그 지역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재개발 관련해서 오윤혜 씨도 저는 엄청... 거기 아파트 뉴타운만 기다리고 있는 1인인데 아, 그래요? 아, 그 사랑제일교회가 알바깨 가지고 지금 20대자가 지금 아주 화가 납니다. 거의 매일 한 100명씩 좋기 100명씩 지금 합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100명씩 합숙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합숙하는 이유가 거예요? 그렇죠. 지키는 거 바로 그거야. 영도 집행할까 봐. 영도 집행할까 봐. 철탄 던지면서 막 지키는 거. 네. 화염병.
무서워요. 그 6차 명도 집행 이후에 더 많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화나무가 취재까지 다 하고 성북구청에 물어봤더니 이걸 막을 뭐 규정이 없다, 근거가 없다, 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융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융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융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융.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용융이 구독. 썬데이 용융 구독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이게 뭐냐면 지금은 보통 우리가 비말이 이렇게 번져가지고 감염이 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오윤혜 씨도 아까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방송 때만 딱 벗었잖아요. 네. 근데 홍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행자가 접촉한 일이 없는데 감염이 된 거예요. 대체 어디서 감염이 된 거야?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렇게 문을 열면서 이제 문을 음식이 맞지. 들어오잖아요. 그 음식이 들어오는 그 잠시 사이에 에어로졸이라서 공기를 타고 감염이 된 것 같다. 홍콩에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 인천의 미추홀구에 있는 교회에 목사 부부를 데려다 준 지인이 그 장모님이 이제 식당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한 시간 정도 있었대 식당에서. 그렇잖아요. 식당에서 밥을 뭐 길게 먹지는 않으니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그 30대 여성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대면한 시간은 심지어 그 사장님은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대면한 시간 1분 남짓이었대. 계산할 때 네. 뭐 근데 감염됐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두 가지 추정을 하는 거예요. 한 시간 머물렀으니까 여기저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남아있어서 감염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은 혹시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스텔스. 예, 이 오미크론이 완벽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그랬나? 남아공에서 처음 이 바이러스를 발견하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변이 바이러스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이다. 근데 이제 증상은 남아공 같은 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처럼 아주 심각하진 않았대요. 그런데 너무 전파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7천 명 말씀하신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니까 실제로 다녀보면 뭐 술집이나 식당이나 카페에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건 맞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감염 확률도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방역 패스를 하라 그래도 오윤희 씨 동태탕 먹으러 갔는데 방역 패스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접종 증명서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QR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2차 접종 완료 보일 수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하는 게 좀 더뎌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저희 꼬마 10살인데 맞춰야 될까? 제가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아~ 고민이 엄청 될 것 같아요. 고민이 돼요 사실은. 그래 고등학생 잘하죠. 부모님까지라면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겠는데 초등학생들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이 만약에 이제 열이 나고 팔이 좀 아팠거든요. 저는 화이자 맞았을 때 팔이 아팠던 3일 동안 제가 느꼈던 통증을 만약 저희 꼬마가 느낀다면 저는 아마 닷새 동안 시달려서 말라 죽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좀 뭐 아토피라든지 어쨌든 아이들이 맞아요.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많아요. 엄마라면은 저희 동생도 예방접종도 잘 안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백신도 굉장히 좀 어려운 선택일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근데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맞춰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치 이걸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맞아서 오는 이득과 그 비율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어나는 부작용과 이런 사례들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어떤 정도 어떤 퍼센트로 어떤 확률로 어떤 아이들이 하는지 좀 이런 비교 대조가 가능하게끔 좀 이런 내용들이 잘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네. 생각이 들고 그렇게라도 해서 부모님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또는 이제 그게 우리가 믿을 만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 이랬으면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큰 대학병원 가면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기자들도 문제예요. 아이들이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정확한 보도를 해줘야 돼요. 선동하는 보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쵸. 누구 죽었다. 근데 뭐 어떤 내용인지도 자세히 없이 선동하는 식으로 이 백신에 관해서 그동안 보여줬던 보도 행태를 계속 보여준다면 이건 진짜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백신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을 만난 것이냐. 아니 백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쵸. 사실만 있지 백신을 맞았고.
그리고 나중에 숨을 거두고. 근데 그 두 연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근데 마치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선동입니다. 거짓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은 엄마들이 불안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고민을 했어요. 맞춰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 꼬마를 맞출 것인가. 쉽게 결론을 잘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 100번을 물어보면 100번을 답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제가 우리 남편과 결혼할 때 서약서를 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랑 싸워도 전화 끄고 잠수타지 않는다. 1번. 두 번째 내가 사랑하냐고 물으면 100번을 물어보면 100번. 1000번을 물으면 1000번에 와. 아무 감정이 없어도 대답해. 이 공식 서약서인데 네. 국민들이 아 어떻게 저런 걸 물어봐.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의학적 지식이 있고 우리 의학적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럴 때라도 시골에 할머님들이 많이 가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뭐라고 그러면서 다 답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환자를 안심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럼. 근데 이 백신과 관련돼서도 왜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왜 의심을 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하지 말고 100번을 물어보면 좀 행정력이 지치더라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죽었어 이런 보도만 나오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뭐 정부나 지자체나 어떤 공무원들을 일대일로 상대해서 이런 문의를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네.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결국엔 접하는 건 언론 보도예요. 네. 이 언론 보도가 얼마나 이 아이들의 백신 접종에 관해서 진실을 보도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분명히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보고가 있고 현재 나온 상태는 이렇습니다라고 매일 브리핑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랑 가까운 지인분이 최근 코로나 양성 받으시고 센터를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내와 아이에게까지도 코로나를 옮기게 되어서 아내와 아이도 지금 센터에 같이 있는 아이고, 거예요. 이런 이런. 그런데 되게 답답하다고 하신 게 이제 센터에 들어가시고 얼마 안 지나서 폐렴 초기 증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아기. 아니요. 본인이.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되게 긴박한 상황인데 이게 전달이 안 됐는지 갑자기 조기 퇴원을 권유하더래요. 퇴소를. 폐렴이 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분이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지금 7천 명이 넘고 많은 양성자들이 있어서 관리하기는 힘들겠지만 이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엉망이고 그리고 자기는 경기도에 사는데도 병상이 없어서 맞아요. 이 전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은 아마 더 힘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잘한다 못한다를 떤어서 굉장히 지금 대응하는 과정에 에서도 지금 오차가 많고 답답함이 많고 처음이니까 우리가 본인이 막상 겪어보니 자기가 안 그래도 가족들한테 옮겨서 그 죄책감과 마음도 힘든데 자기는 병도 얻었지만 이게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 과정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조심하지 않았다고 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운이 없어서 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식당 여주인분은 마스크를 쓰셨다고 하는데 그 1분 남짓에 그죠. 어떻게 될지 알았을까요. 그래서 그 얘기 듣는데 갑자기 너무 경각심이 생기면서 저희는 집에 화장실도 하나인데 집에서 자가 안 돼요. 정리하면은 그렇죠. 막 답이 없잖아요. 애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지인 중에 확진자 한 분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이제 2주 만에 금세 괜찮아져서 이제 완치가 돼서 만났는데 저를 보는 순간 울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격리돼서 밖에 나올 수도 없고 가족들도 다 딴 데 보내고 자기 혼자 있었던 그 시간이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병이니까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하죠. 아 저게 가볍게 지나간다고 해도 당하는 당사자들은 저렇게 마음이 힘들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여기 평화나무 왔을 때 죄송합니다 써있는데 그게 참 마음이 그렇죠. 아 저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교계와 방역 패스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렇죠. 지금 예외시설이거든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완료자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지금 교계랑 상의 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초반부터 그렇죠.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게 좀 반감이 생기고 맞아요. 왜 하필 지금 없죠. 선교를 가셨을까 네. 막 이런 답답함도 들면서 네.
네. 왜 거짓말을 하셨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교회 안 다니고 착하게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솔직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빨리 어떻게든 끝나야 되는데 치료제가 나와야 하는데 백신이면 네. 다 될 줄 알았는데 아유 백신만으로는 안 되네요. 확실히 치료제가 빨리 나왔으면 나와야 좋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치료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화이자와 로슈의 경우에는 그 변이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영향을 그러니까 아예 복제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변이는 유전자의 변이가 군데군데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처럼 비슷한데 어딘가 비스무리한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같은 부분은 같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지금 치료제는 어떻게 하냐면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 자체를 못하게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변이와는 좀 상관이 없고 심지어는 집에서 이제 본인이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저 주사 맞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치료하기 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겨서 원래는 내년 2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지금 위중증 환자가 60대 이상 그렇죠. 너무 많이 발생하고 올해 안에 가능하면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투여를 먼저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시 후 아이언스만도 국민여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신작에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이 가운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얘기 중에서 조금 그랬던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들 이번 출석이잖아요. 서울대학교. 이게 분노할 일입니다. 진짜요 이거?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경우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정관자처럼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이게 알려진 것도 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들 때문에 본인 아버님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신 그 아들이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실을 방문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다 입원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관계자와 통화를 하고 서울대병원장하고 했다면서요? 통화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병원장? 근데 이제 그 얘기가 그 차트를 쓰잖아요. 차트를 썼던 거를 이제 지운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봤구나.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입원할 당시에 응급실에 6, 70명의 환자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입원이 안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가지고 특실히 하여튼 입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6, 70명은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이게 만약에 대통령 아들이 이랬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가 났을 겁니다. 대통령도 못하는 일을 그 지금 부총리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잡혀 던질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코로나가 와도 이분 삶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다리가 조금 삐면 그냥 전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다리가 뼈서 온 거예요? 네. 이분 뭐 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골절도 아니고 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전화 한 통이면 자기 삶에 어떤 그냥 조금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려서 지금 부모님의 어떤 사활이 걸려있고 뭐 지금 직장을 잃고 교대 근무가 너무 힘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뭐 삶이 힘든 사람들의 삶은 이 사람은 코로나 3년 동안 겪으면서 겪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입을 다물고 있고 병원장이 입원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의료진의 제보가 어제 보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의료진이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시간 만에 다시 와서 입원을 하게 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거기 6, 70명의 환자들이 입원을 못해서 다른 병원을 찾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말도 안 돼. 그다음에 병원장실에서 연락이 온 거다라고 교수가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현수 서울대 병원장이 직접 입원 결정을 내렸었는데 2시간쯤 뒤에 응급의학과 A 교수 이름으로 차트가 바뀌어 있었다. 이런 주장이 지금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실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진짜 이심이 폭발할 사안이죠. 네. 이분 대통령이었으면 임기 못 마치셨을 거예요. 막말로 진짜 교통사고가 나서 막 생명이 위중하고 그렇죠. 막 너무 막 이랬으면 아빠의 마음으로서 그래 다리가 뼈는데 지금 병원에서도 그냥 가라고 했는데 국내 정형외과 가도 충분히 잘 치료해 줍니다. 이거 약간 너무 화나는 일인데요. 홍남기 씨. 예. 이분 이거 지금 제대로 확실히 어떻게 대처했는지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대국민 사과해야 돼요. 네. 만약에 지금 김부겸 총리는 또 이 양
양반을 감싸고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병원에 입었는데 전화로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서울대 병원장한테 아무나 전화합니까?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몰라요. 114에 뭐 전화하면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서울대 병원 걸면 이거 앞에서 계속 돌잖아요. 전화. 그러니까 네. 맞죠. 상담원하고도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암 환자가 지금 암 나와서 지금 수술 받는데도 전화하는데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은 뭐가 문제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노 지점이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코로나 그동안 국면 보면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하지 않고 그렇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지도 않고 그래놓고 이번에 뭐 10조 근데 10조도 보니까 그냥 대출하는 거예요 저리로 그렇죠 어? 빚도 지세요 이자는 싸게 드릴게 이런 거예요 기간은 조금 늘려드릴게요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그랬더니 이제 게시판에 제가 어제도 한 얘기인데 이 사건과 관련한 댓글을 봤는데 네. 배꼽을 잡았네요 네. 이런 대책을 보고 어떤 분이 남기야 그냥 죽자 아 근데 저는 이거 처음 방금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확 열폭이 열이 엄청나네. 그러니까 네. 제 주변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편찮으셔도 이 코로나 검사하고 입원하고 응급실에 뭐 열몇 시간씩 대기하고 계시는 건 뭐 기본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제 지인이 자신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게 너무 납득이 되는 얘기였는데 본인이 대기업 수주를 받아서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달 안에 줘야 되는데 일이 다 끝났으면 돈을 줘도 되잖아요. 네. 3개월 후까지 줘도 되면 마지노선까지 기다렸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소송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찾아다니고 했더니 지금까지 그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대기업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을 겪고 보니까 그걸 무력화시킨 사람이 누구냐를 찾아서 올라가 보니 전 정부, 이전 정부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은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걸 무력화시킨 사람들에게 표를 찍어줄 수 없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홍남기 때의 소상공인들 망했던 소상공인들 진짜 가족들 뿔뿔이 흩어지고 내 자식 학교 제대로 못 보내고 했던 분이 과연 그러니까요. 이 정부를 어떻게 지지할 기억할까?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몸으로 체험한 일은 DNA 새겨져서 맞아요. 잊혀지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지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맞아요. 거예요. 대신 반면에 이제 저희 시아버님은 새누리당 완전 우리 그네야 그네야 하셨던 분인데 아, 그래요? 마음이 돌아선 계기는 뭐였어요? 재난지원금을 나라에서 처음으로 현금을 받아보던 내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래, 내 자식들이 가면. 살아가는 세상에는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정말 연세가 되신 분인데도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뉴스도 보여드리고 막 사실을 알려드리니까 변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김용민 PD가 늘 주장하시는 효용감. 아, 효능감, 효용감 다 네. 맞습니다. 예. 제 주제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오늘 예. 예산이 다 됐기 때문에 예. 제 주제는 오늘 제가 바이러스랑 너무 싸워가지고 네. 네. 네, 그래요. 오늘도 맘스 시사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 감사하고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네. 주에는 변함없이 8시 수요일 밤 수요일 밤 8시에 인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민정 평론가 이현경 앵커 그리고 오윤혜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